팔꿈치야. 막간장 같은 느낌인 거 보네. 연애할 때 드셨다면서. 시루 방식으로 쪄냈대. 이제 드라이 오일이라고. 2024년 첫 영상은 트레이더스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매주부와 남편 성국현님 그리고 아들 브라이언이 함께합니다. 트레이더스는 코스코와 많은 부분이 닮아있지만 아직 깊이 들어가 보면 코스코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라는 말이 좀 더 좋다는 의미가 숨어있는 것 같아서 굳이 차별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제품군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코스코는 구매 형태의 벌크 판매라면 트레이더스는 일반 마트처럼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이 많고요. 이것이 한국 소비자의 니즈에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경우는 마트를 한번 가려면 차를 타고 30분 혹은 1시간을 가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자주 갈 수 없고 일주일 혹은 한 달치를 벌크로 판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가까이에 얼마든지 마트가 즐비하게 있고요. 걸어서 갈 수 있는 편의점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코의 벌크 판매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야매주부. 우리 집 애들이 정말 추천하는 천연 드라이 오일. 지난번 코스코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렸었죠? 향이 너무 고급스럽고 겨울에 너무 필수템이에요. 이게? 겨울에? 바디 오일. 이 제품은 제가 항상 건조할 때, 간절기 때 많이 써요. 거의 근데 여름 빼고 쓰는 편인데 이제 드라이 오일이라고 이게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슉 나오거든요. 핸드크림처럼 바로 그런 끈적임이 전혀 없이. 그럼 저 바디는 저희 핀의 이 바디 에센스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바르고 있는데 아 뭔가 프레쉬하게 좀 향으로서 그런 거 좀 느끼고 싶다면 저는 이거를 같이 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얘를 이렇게 뿌려서 같이 쓴다든지. 트레이더스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가격이 트레이더스가 1,000원 정도 저렴한데요. 저렴한 이유는 코스코는 이렇게 여행용 하나를 더 붙여서 판매하고 있고요. 트레이더스는 딸랑 하나입니다. 뭐 어떤 쪽이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매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건 분명합니다. 야매주부. 깔루아가 또. 나는 깔루아 좋아. 깔루아가 커피 좋아. 우유에다가 타놓으면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커피 좋아. 깔루아 요거는 그 칵테일 하기 좋잖아. 네. 이 밀크에다 타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깔루아. 근데 이게 가격이 되게 좋아. 2만원 또. 1리터야 1리터. 술은 쓰기만 하고 맛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거기에 더해 술 냄새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 하지만 커피는 좋아하시는 분들, 트레이더스의 깔루아 추천드립니다. 달짝지근한 리큐류 알코올 음료인데요, 커피와 거품 우유를 함께 넣어서 드시면 특별한 라떼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코스코에 달짝지근 알코올 음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 뜨거운 라떼를 시켜다가 거기다가 이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 제품은 깔루아와 쌍벽을 이루는 베일레이스라는 술인데요. 깔루아의 원조격인 리키류 알코올 음료입니다. 뭐 술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어차피 술꾼들은 이런 술을 안 마시니까 저의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깔루아와 베일레이스 거의 맛이 비슷합니다. 난 앞으로 이걸 먹을 거야. 다 나오라 그래? 야매주부. 이것도 고기를 세 종류로 이렇게 했어. 요새 고깃집감은 모둠으로 주거든. 목살이랑 삼겹이랑 항정. 이거. 돼지고기 세 종류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원산지는 캐나다입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캐나다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캐나다산은 그 돼지고기 중에서 뭐가 다르냐면 미국산은 옥수수를 먹이기 때문에 물이 많아, 수분이 많아. 근데 캐나다는 밀을 먹어, 밀. 밀을 먹이니까 아주 수분이 작고 탄력이 좋아, 아주 쫄깃쫄깃하고. 그래서 돼지고기 사시려면 캐나다산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살다 오신 분의 추천을 믿어야 되겠죠? 구매했습니다. 돼지고기의 특유한 잡내 없고요. 수분이 없는 거 맞고요. 수분만 없으면 괜찮은데 돼지고기가 기름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의 그 우리만 아는 그 고소함, 그 고소함이 안 보입니다. 또 구매하겠냐고 물으시면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크로와상을 누룽지화 해가지고 크롱지야. 크로와상이 누룽지로 변했다. 납작하게 눌렀다. 비크롱지. 한우 100% 곰탕 추천드립니다. 우리 집은 이거에다가 떡국떡 하나 사가지고 떡국 해줄 때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마라탕도 해먹어요. 이거에다가 물 섞어가지고 설렁탕이 요거는 정말 한우에서 뽑아낸 정말 맛있는 깊은 맛이 납니다. 원재료명 정제수, 한우 모든 뼈, 한우 사골 끝. 어, 괜찮잖아요. 괜찮네. 떡국은 어땠어요? 떡국 엄청 쫄깃쫄깃합니다. 쫄깃쫄깃한 거 좋아하는 사람. 왜 쌀 좋은 걸로 하면 엄청 쫄깃쫄깃하잖아요. 이 가래떡에 딱 그 맛이 나요. 어떻게 시루 방식으로 쪄냈대 우리 쌀을. 우리는 너무 편한 세상에 살고 있죠. 가래떡 만들려고 방앗간 안 가도 되고 곰탕국물 내려고 부뚜막에 안 앉아 있어도 되고. 언제적 얘기를 하냐고요? 내가 너무 오래적 얘기를 한 것 같으니 아무튼 곰탕이랑 떡국떡 추천드려요. 야매주부. 이거 어디 사투리야? 지금부터는 트레이더스에서만 판매하는 추천 상품 짤막짤막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계란에 뿌려 먹는 소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거 되게 다용도로 써요. 회 찍어 먹을 때도 쓰고. 회? 네, 회 먹을 때. 그러니까 그냥 간장처럼 써요. 간장 소스라고 써 있는데 설탕 미림 들어가고 가다랑어 추출물 들어가고 소금 다시마 추출물, 주전 굴 추출물, 효모 추출물, 표고버섯 추출물. 막간장 같은 느낌인가 보네. 약간 그런 느낌. 네. 진짜 맛있더라고. 머리만인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새우 머리 진짜 맛있잖아. 원물을 그대로 튀긴 정새우 한 방지 바삭하게 튀긴 맛. 이거 술안주 하면 되게 좋겠다. 그렇지. 맞아 맞아. 최근 저의 최애 과자인데요. 새우깡 좋아하시는 분 이거 맛보면 앞으로 새우깡 못 먹습니다. 우리 방 매트처럼 이거를 쓰거든. 근데 지금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 근데 이거를 거두래 지금 겨울에는. 훨씬 실내가 따뜻하대. 막혀 있으니까. 따뜻한 거를 못 느끼니까. 그래서 전기값을 아끼고 싶으면 이거를 지금 걷어두라요. 저희 집에서 자주 사먹는 할라피뇨 토마토 케첩을 소개하려고 했더니 미국에서 살던 브라이언이 다른 방법으로 맛있는 케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감자튀김 같은 거 만약에 집에서 먹으면 케첩하고 스리라차하고 1:1로 섞어서 먹어요. 아니면은 케첩에 타바스코 있죠, 소스를 탁탁탁탁탁 뿌려가지고 섞어. 그러면은 이게 이 메이플 시럽이 이거는 캐나다야. 여기 보면 프로덕트 오브 캐나다인데 지금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는 미국 거야. 아 그래?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캐나다께 좋은. 아니 뭐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무화과하고 포도 등에 들어있는 단맛 성분이래 이게. 그래서 이게 제로 칼로리라고 해서 요리하는 사람들도 이거 많이 쓰더라고. 이 막걸리 중에서 나는 여기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지평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가성비 좋은 트레이더스 단팥빵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올랐습니다.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6,000원대였는데 9,000원대로 올랐습니다. 이젠 가성비 단팥빵은 아닌 듯하죠? 야매주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이볼 좋아하시죠? 트레이더스에서 행사를 하는데 잭 다니엘 하이볼 그라스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취하는 거 아니세요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거 오리지널 40도. 아니 이게 섞어서 파는 거 아예? 아니요. 아니잖아. 지금 원액을 드렸어요. 이거 원액 줬어요? 네, 허니 원액. 원액이에요 이거. 내가 젊었을 때 그 엄마랑 연애하고 그랬을 때
잭 다니엘 이거 한입 마셨는데. 연애할 때 드셨다면서. 아, 그렇지. 길에서 먹어간 거구나. 기억이 없어요. 데이트할 때 먹으면 안 이거, 되겠어. 이건 애플 달어. 그래가지고 막 먹다가 그냥 가겠어. 잭국 드시고서 넘어간 거네. 아마 갔나 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어쩌다가 두 사람이 결혼했는지 몰랐거든요. 혹시 요즘 집사람과 소원하신 분들 오늘 밤 잭 다니엘 한잔 하시고 거시기 그 뭐랄까? 아야!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새해에는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든다고 약속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를 춤추게 합니다. 제가 원래 고래띠거든요. 저의 배를 보면 모두 인정합니다. 가녀린 팔과 팔에 비해 굉장히 앞으로 쏠린 배.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고래가 아니고 돼지인가? 아무튼 마칩니다.